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부열 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본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3룸과 4룸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고요. 4룸 같은 경우는 정말 특대형 평수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안내해드렸던 4룸 현장 중에서 여기 현장이 안산 1등인 것 같아요. 정말 넓고 아름답게 잘 나와 있습니다. 3룸 구조도 상당히 잘 나와 있고요. 거실 뷰도 상당히 좋게끔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먼저 안내드리고요. 빨리 올라가서 내부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차장은 1층에 필로티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100%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집 자체가 코너변에 위치해 있어서 사방이 탁 튀어 있는 굉장히 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창 뷰를 앞쪽에 봤을 때 앞쪽에 막힘없이 탁 튀어 있는 뷰가 나오는데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산조망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평생 막힌 걱정 없는 그런 조망권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조망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무료 공용 주차장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주차하시기도 너무나 좋게끔 나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은요, 포룸 현장입니다. 자, 여기는 포룸 현장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 1등 현장인 것 같아요. 정말 넓고 정말 구조까지 완벽하게 나와 있는 그런 집입니다. 전실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전실 바닥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색 폴리싱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 수납 공간도 양옆으로 키큰장 두 칸 배치가 되어 있고요. 위아래 또 수납 공간이 네 칸이 더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매립 선반도 나와 있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전신 거울까지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전신 거울 안쪽에는 우산 보관함도 나와 있고요. 신발장 밑에는 하부티움 시공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실 벽면도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 나와 있습니다.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유리에 이렇게 선팅이 되어 있어서 안쪽이 훤히 보일 바는 그렇진 않네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면은 안쪽은 이렇게 굉장히 밝게 나와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보시면은 이렇게 초대형 거실 사이즈,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주방 공간 또한 이렇게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만 봐도 와, 이 집은 정말로 잘 지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럼 거실부터 먼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 우선 이렇게 실링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링팬 앞쪽에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안 조망도 보시면은 막힘없이 이렇게 탁 튀어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산조망도 펼쳐져 있고요.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용 주차장이 나와 있어서 주차 공간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양옆으로 이렇게 주차 공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물 내부에도 주차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앞쪽에까지 이렇게 주차장이 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놀러 오셔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아트월과 쇼파월 똑같이 대형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대로 소파와 TV 자리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이 다 똑같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 폭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게 나와 있죠. 반대쪽 벽면 마찬가지고요. 어느 쪽에 소파를 둔다고 하셔도 5-6인용 소파는 충분히 두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 넓고요. 폭까지 완벽하게 나와 있는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가 넓어서 정말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주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실과 주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 형태 구조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D자 구조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딱 그런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식탁도 보시면요, 6인용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주방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또 상급쿡탑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쪽에 후드도 크게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고 깊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D자 구조로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폭도 넓기 때문에 주방용품 수납하시는데 정말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키큰장이 추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랑 밥솥 이쪽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위아래로 수납장이 또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식기세척기가 이렇게 무상 옵션으로 또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안쪽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장이 또 짜여져 있습니다. 열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방은 정말 1등 현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여기 뒤편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냉장고, 지금 보시는 이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냉장고 보시면은 옆에 공간에도 또 수납장이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 식탁도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인덕션이 추가로 나와 있어서 음식 같은 거 데워 드시기를 편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수납장이 계속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수납장이 계속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방 옆 다용도실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열고 닫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 위쪽에 빨래 건조대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놓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위아래로 그냥 편하게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구조 너무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방으로 가기 전에 보시면요, 이 부분을 제가 안내를 안 드렸었는데 수납장이 또 짜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붙박이장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안쪽에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지방 곳곳에 이렇게 수납장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투명 유리로 해서 진열장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거실과 주방까지 봤고요.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방 옆쪽에 보시면 방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왼쪽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은 주방 옆 다용도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쪽 방에는 이렇게 시스템 장으로 해서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DP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드레스룸 방이 포룸 현장이기 때문에 방 하나 정도는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으로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넓게 나온 첫 번째 방이었고요. 바로 옆에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이고요. 자, 이쪽 방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방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지 색상은 모두 핑크톤으로 나와 있고요. 자녀분들 방으로 쓴다고 하시면은 뭐 침대하고 책상 정도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까지 봤고요. 세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우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 옆 다용도실이 상당히 크게 나와 있었지만 이쪽에 베란다가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방 사이즈도 이렇게 넓게 나와 있어서 이쪽 방도 마찬가지로 뭐 침대, 책상을 배치하시고요. 작은 붙박이장도 하나 더 두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녀분들 방으로 쓰시기에 딱 안성맞춤의 크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베란다 공간도 한번 볼 텐데, 베란다에 보시면은 주방 옆 다용도실, 세탁실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여기도 세탁기 놓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세탁실은 원하시는 데도 배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베란다 뒤쪽에는 또 수납장이 나와 있어요. 자,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 곳곳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방도 앞쪽에서 보시면은 막힘없이 탁 트여 있는 산조망이 나오고 있고요. 아, 방들도 너무 이쁘고 구조, 뭐 수납 공간 너무 완벽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안방답게 넓은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이 창문도 보시면은 뭐 거실창처럼 통창 느낌으로 상당히 크게 나와 있어서 개방감도 너무 좋고요. 앞쪽에 이렇게 탁 튀어 있는 또 산조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 사이즈 넓어서 붙박이장 설치하시고 침대, 그 다음에 벽걸이 TV, 그리고 여기 공간은 화장대 배치해서 화장대 놓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부부 욕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 욕실에는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나와 있고요. 정면에 수납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랩장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열고 닫기도 편하고 안쪽에 물건 수납하시기 너무나 좋게끔 나와 있어요.
세면대 위에 선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메인 욕실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샤워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쪽에 코너 선반이 위아래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세면대도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죠. 양변기하고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 공간도 넓고 뭐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굉장히 구조가 잘 빠져있는 포룸 현장 안내해드렸습니다. 거실만 사이즈가 넓은 게 아니라요, 주방도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주방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나와있는 그런 집입니다. 거실과 주방 봤을 때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은 그런 현장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